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람지 실험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 람지 실험실에서는 어떤 과학적인 그런 콘텐츠는 아니고 정말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여러분 다들 아샤추 아시죠? 아이스티의 샤추가. 이 아샤추는 워낙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기본 메뉴로 판매하는 카페들도 많아졌더라고요. 그리고 뭐 레모네이드의 샤추가, 뭐 자몽에이드의 샤추가,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과일 음료에 샤추가 하는 콘텐츠들이 인스타나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. 또 실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고.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다양한 과일 에이드의 샤추가 해보기. 과연 어떤 음료가 가장 잘 어울리는지 제가 실제로 만들어보고 다 먹어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총 10가지 플레이버를 준비했거든요. 레몬, 딸기, 자몽, 패션후르츠, 블루베리, 오렌지, 복숭아, 샤인머스켓, 멜론. 총 10가지 플레이버를 준비했습니다. 저희가 일단 싹 만들어 놓고 샷까지 부어본 다음에 그 다음 먹어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. 후딱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지금 다 만들었거든요. 자, 하나씩 먹어볼게요. 탄산수는 전부 다 넣었는데 얼음을 적게 넣어서 용량은 좀 남아 보이는 겁니다. 그거 이해해 주시고. 자, 첫 번째 골드망고 에이드에 샤추가 해봤습니다. 색깔 나쁘지 않아요. 예쁘죠? 자, 먹어볼게요. 아, 참고로 커피는 많이 쓰시는 그냥 다크로스팅 커피입니다. 람지몰에서 판매하는 3쿼터 블렌드거든요. 자, 먹어볼게요. 돈 맛이지? 아, 이건 좀 아니다. 아, 골드망고는 망고 맛있어요. 망고 맛있는데, 아, 이 커피랑 조합이 좀 모르겠어요. 약간 산미 있는 에이드들이랑 커피랑 많이 섞는 걸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망고랑은 좀 잘 모르겠다. 이 커피의 구수한 느낌과 망고가 완벽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진짜 하지 마세요. 어휴, 제 별로다. 골드망고는 아웃. 자, 두 번째 레모니카노. 레모니카노라고 이걸 부르더라고요. 레모네이드와 샷의 조합. 오묘하죠, 색이? 자, 먹어보겠습니다. 레모니카노. 그렇지. 이렇게 여러분 산미가 좀 있어야 잘 어울려요. 진짜 아까 망고보다 10배 맛있어요, 진짜. 아, 저 망고는 무슨 이상한,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서. 이 레모니카노 은근 괜찮습니다. 레몬의 상큼함과 이 뒤쪽에서 커피향 나면서, 이거는 왜 만드셨는지 이해 같아요. 레모니카노는 상당히 괜찮다. 이따가 제가 그 순위별로 등급을 좀 매겨볼게요. 이건 제가 볼 때 S급이다. 솔직히 팔만하다, 진짜. 맥콜 느낌 아니에요. 레몬 맛있다. 자, 그 다음에 이게 좀 비주얼이 더러운데, 아까 오렌지가 이제 거품이 올라와서 약간 좀 더럽거든요, 지금. 근데 이제 아래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오렌지 에이드의 샤추가. 레몬이 맛있었으니까 오렌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먹어볼게요. 은근 잘 어울리는데? 확실히 산미가 있으면서도 오렌지는 달달하잖아요? 근데 그 달달함 뒤에 이어지는 커피 향이 은근 매력적입니다. 요거는 레몬보다는 호불호가 전 있을 것 같긴 한데, 이게 은근 약간 매력 터지는 게 있거든요? 오, 나쁘지 않아요. 커피가 너무 쓰지만 않으면 이 오렌지에다가 샤추가 하는 것도 괜찮다. 그 산도 있는 과일이 딱 잘 어울리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렌지 저는 A급인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요것도 이제 시트릭이죠. 자몽입니다. 홍자몽. 근데 이거 나름 색감도 이건 진짜 이뻐요. 약간 아래가 붉은색이어서. 홍자몽 에이드에 샤추가 하기. 먹어볼게요. 지금 이 청 자체가 엄청나게 자몽의 그 쌉싸름한 느낌이 좀 세지 않아가지고 묻혔어요. 커피 느낌이 좀 세거든요. 제 생각에 이거는 자몽 농축액을 조금 넣어줘야 그 자몽의 뉘앙스랑 딱 맞을 것 같거든요. 자몽 농축액을 조금 넣어볼게요. 가지고 있는 자몽이 빵빵 터지는 자몽 농축액을 넣어보겠습니다. 한국에 적당히 넣어볼게요. 제가 자몽 농축액을 넣어봤습니다. 이거지. 딱 밸런스가 맞아요. 여러분 너무 자몽청으로 했을 때 커피랑 넣으면 자몽이 지거든요. 자몽 농축액을 넣어주니까 자몽도 드러나면서 끝에는 커피향도 나면서, 이것도 레몬 오렌지와 비슷하게 나쁘지 않은 메뉴입니다, 진짜. 요것도 A급. 근데 가장 좋은 건 전 지금 레몬이었어요. 레몬 궁합이 진짜 좋아요, 근데. 자, 그 다음 뭐죠? 딸기 에이드의 샤추가. 아, 이상할 것 같은데? 이게 아까 망고가 좀 이상했어가지고 달달한 과일이 안 맞는 것 같아요, 커피가. 먹어볼게요. 저는 좀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. 아, 너무 별론데 나는? 달달한 과일이랑은 저는 너무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그 역한 느낌이 있거든요? 딸기 들어오고 뒤에 커피가 넘어올 때? 오히려 상큼한 거는 너무 잘 어울리는데, 이건 오히려 밸런스가 맞는 게 아니라 시너지가 아니라 그 커피 느낌을 좀 역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아, 딸기도 망고랑 비슷하게 저는 별로입니다. B급이에요. 아샤추죠. 예, 물론 이거는 아이스틴 아니지만 복숭아와 샷의 조합. 근데 이 복숭아도 약간 달달한 과일이다 보니까
어떨지 모르겠는데, 근데 복숭아도 산미가 있죠? 산뜻한. 근데 아사추 왜 먹는지는 알겠네요. 딱 복숭아는 망고와 딸기와 다르게 달콤함이 있지만 그 산뜻한 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커피랑 섞였을 때도 복숭아 느낌도 잘 나오면서 그 뒤쪽에 약간의 쌉싸름한 느낌이 조화가 나쁘지 않거든요.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사추를 메뉴로 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. 복숭아 나쁘지 않다. 맛있네요. 요것도 레몬과 같이 이건 또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S급 이건 괜찮습니다. 진짜 판매도 욕먹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. 자 이거는 진짜 멜론에이드. 일단 멜론에이드를 저는 먹은 적도 많이 없는데 뭐 멜론 소다 이런 거 가끔씩 파시는 거 그런 거밖에 없는데 멜론에이드에 사추가 한 거 비주얼 아주 독특합니다. 약간 말차에이드에 사추가 한 거 같기도 하고. 먹어보겠습니다. 멜론에이드에 사추가. 오? 약간 쓴 멜론 먹는 거 같아요. 쓴 멜론. 약간 멜론 덜 익은 거. 아 솔직히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좋게 표현하면 살짝 참외 뉘앙스가 있습니다. 멜론에서 멜론이 참외랑 좀 느낌 비슷하잖아요. 이 멜론이 좀 들단 약간 참외 느낌으로 좀 흘러가는 뉘앙스가 있는데 아 쓴 거랑 밸런스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뭐 은근 나쁘진 않아요. 다시 먹어볼게요. 요거 B급. 근데 쓴맛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. 오우 이 위에 거품이 좀 먹기 진짜 싫게 생겼거든요. 자 어쨌든 탄산수를 부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. 비주얼은 좀 안 좋습니다. 자 여러분 이번엔 샤인머스캣. 어쩌면 좀 커피가 많이 내려가서 잘 안 보이는데 샤인머스캣 에이드에 샤추가하기. 샤인머스캣도 산도가 좀 있다 보니까 은근 궁합이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. 오! 나쁘지 않아요. 흘러 들어갈 때 거슬리는 게 크게 없거든요. 맛있는데? 레몬과 좀 유사합니다. 제가 느끼는 거는. 저는 S급. 진짜 맛있다. 은근 잘 어울려요 여러분. 오 맛있는데? 자 그 다음 패션우루츠. 얘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산도 있는 과일이랑 패션우루츠 에이드에 샤추가한 거 먹어볼게요. 이건 이제 씨 씹히는 게 좀 독특할 것 같은데 맛이. 이것도 맛있. 이것도 괜찮다. 자 여러분 이것도 매력적입니다. 커피랑 과일이 생각보다 따로 놀지 않아요. 그러니까 확실히 산도 있는 것들이 저는 맛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샤추가 했을 때. 이것도 레몬이랑 느낌 약간 비슷하긴 하거든요. 커피가 거슬리게 치는 이런 게 없이 자연스럽게 그 은은한 향으로 이어집니다. 패션우루츠 S급. 자 마지막 블루베리입니다. 편견으로는 맛없을 것 같다. 자 먹어볼게요. 이거는 맛없고 이런 건 아닌데 얼음이 녹은 것도 있긴 하지만 뭔 맛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것도 아마 블루베리 어떤 시럽 같은 걸 많이 넣어서 향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것도 좀 애매한 메뉴입니다. 먹었을 때 막 엄청 이상하지 역하진 않아요. 근데 좀 애매하다. 그래서 이것도 그냥 B급 정도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매장에서 테스트해보시고 판매할 만한 메뉴 S급 레몬, 오렌지, 복숭아, 샤인머스캣, 패션우루츠 이렇게 해서 다섯 개는 진짜 테스트해볼 만해요.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취향에 따라 갈리는 A급 자몽. 자몽은 근데 제품에 따라 너무 다를 것 같아가지고 멜론? 멜론 좀 애매하긴 했지만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. 그래도 요 정도. 그 다음 제가 봤을 때 좀 별로인 B급은 망고, 딸기, 블루베리 요렇게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쪽은 산도가 거의 높은 과일들이거든요. 산도 높은 게 커피랑 잘 어울린다 제가 봤을 때. 이 멜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긴 한데 나쁘진 않거든요. 그렇게 테스트 해보시고 이건 제 개인 취향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 달달한 류의 과일들이 커피랑 조합을 했을 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B급으로 뒀지만 여러분들은 혹시나 취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저희가 이렇게 오늘은 그냥 재밌는 콘텐츠로 이 각종 과일 에이드에다가 샷을 넣는 실험을 해봤어요. 네, 앞으로 종종 이런 약간 좀 아무도 안 하는 특이한 실험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다음에는 샷을 잘 안 넣는 여러 가지 또 음료에 우유가 들어가는 음료에도 샷 추가하는 걸 제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. 또 여러분들 중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막 이런 거 좀 만들어서 먹어봐 달라 그런 아이디어 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고서 괜찮은 것들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